여러분, 안녕하세요. 속 시원한 기초 한국어 문형 연습 시간입니다. 오늘은 뭐뭐 해도 돼? 라는 표현을 가지고 문형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의 발음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표준어에 가까운 서울말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경기도 사람이고 어머니는 전라도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습할 표현의 대화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말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고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서 대화문을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A와 B가 나누는 대화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이 없어요. 내 거를 써도 돼. 나는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뭐 해도 돼 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말은 바로 상대방에게 어떤 것을 허락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거를 써도 돼. 이렇게 허락할 때내 펜을 써도 돼. 이런 말이죠. 이럴 때 뭐뭐 해도 돼.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오늘 뭐뭐 해도 돼. 라는 표현을 가지고 문형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습 방법 설명드립니다. 저는 우선 천천히 두번 들려드립니다. 천천히 하니까 여러분들도 천천히 또박또박 발음 연습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표준 속도로 또두 번을 들려드리니까 이때도 저를 따라서 연습해 보시면 듣기와 말하기가 모두 좋아질 겁니다. 자, 그럼 뭐뭐 해도 돼 라는 표현을 가지고 연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가져도 돼. 그거 가져도 돼. 자, 여기서 그거라는 표현은 그것과 같은 말인데요. 글을 쓰거나 이렇게 규범을 갖춰야 되는 그런 곳에서는 그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말할 때는 그거라고 줄여서 말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말하기에서 사용되는 그거라는 말로 표현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거와 그것 같은 의미라는 것 기억해 주세요. 이번에는 표준 속도로 연습합니다. 그거 가져도 돼. 그거 가져도 돼. 이거 가져도 돼. 이거 가져도 돼. 여기서 이거와 이것도 역시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라고 발음을 하든지 이것이라고 발음을 하지요. 말하기에서는 주로 이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거를 가지고 연습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표준 속도로 연습합니다. 이거 가져도 돼. 이거 가져도 돼. 저거 가져도 돼. 저거 가져도 돼. 여기서 적어도 역시 저것과 같은 말인데 말하기에서는 저것보다 저거라는 말이 훨씬 많이 사용됩니다. 여기까지 연습하고 나니까 이것, 그것, 저것 좀 헷갈릴 수 있지요. 자, 말하는 사람이고
듣는 사람이 있는 경우, 말하는 사람이 자기와 가까이 있는 것을 가리킬 때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에게 가까운 것을 가리켜서 이 사람이 말을 할 때, 이럴 때는 그거지요. 그런데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물건을 가리킬 때 그것은 저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말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는 것은 이거, 듣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는 것은 그거, 두 사람 모두에게서 멀리 있는 건 저거, 이것, 그것, 저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이번에는 표준 속도로 이 문형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가져도 돼. 저거 가져도 돼. 내거 가져도 돼. 내거 가져도 돼. 자, 여기서 내 거는 내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내 거인 경우에는 발음할 때내 거가 되고요. 내것할 때는 내것 해서 발음을 하게 됩니다. 내 거와 내것 같은 말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러나 말할 때는 내 거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번에는 표준 속도로 연습해 볼까요? 내거 가져도 돼. 내거 가져도 돼. 커피 좀 마셔도 돼. 커피 좀 마셔도 돼. 자, 여기서 좀이라는 표현을 한국 사람들이 말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좀이라는 말을 섞어서 쓰게 되면 좀 말하는 태도나 어감이 부드러워집니다. 도와주시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좀 도와주시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왜냐하면 이 좀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부드럽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좀이라는 표현 종종 사용합니다. 자, 이번에는 표준 속도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좀 마셔도 돼. 커피 좀 마셔도 돼. 더 많은 시간을 가져도 돼. 더 많은 시간을 가져도 돼. 여러분, 제가 여기서 실수를 했네요. 발음을 그대로 고치지 않고 썼어요. 지금 고친 부분을 가지고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표준 속도로 연습을 해볼게요. 더 많은 시간을 가져도 돼. 더 많은 시간을 가져도 돼. 내 책을 가져도 돼.
네, 책을 가져도 돼. 내 책을 가져도 돼. 내 책을 가져도 돼. 내 자리에 앉아도 돼. 내 자리에 앉아도 돼. 내 자리에 앉아도 돼. 내 자리에 앉아도 돼. 초콜릿 좀 먹어도 돼. 초콜릿 좀 먹어도 돼. 초콜릿 좀 먹어도 돼. 초콜릿 좀 먹어도 돼. 사탕 좀 먹어도 돼. 사탕 좀 먹어도 돼. 사탕 좀 먹어도 돼. 사탕 좀 먹어도 돼. 음식 더 먹어도 돼. 음식 더 먹어도 돼. 음식 더 먹어도 돼. 음식 더 먹어도 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뭐뭐 해도 돼 라는 허락의 표현을 연습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었는지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질문 주세요. 제가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알림 버튼 누르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